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구비문학의 세계 두 번째 제2장 설화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설화의 세계. 자, 여러분 페이지로 15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15페이지를 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화란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설화. 일단 설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에 대해 풀이하다. 무엇에 대해 풀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원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여러 천 개 입이니까 사람 대상. 그래서 이 구비문학에서 이야기는 이제 구비성,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서사성, 시간의 흐름, 산문성, 그다음에 허구성은 이제 픽션이라고 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말하겠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의 구비문학적 특성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그 특징을 이제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16페이지 넘겨보세요. 16페이지. 그래서 이제 1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유동성. 거기다 밑줄 치세요. 1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유동성, 단순성, 보편성, 대중성, 민족성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흘러간다는 뜻이죠. 유동이니까. 기억한 자료를 말로 재생하고 이것을 듣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착이라는 것은 굳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고착, 구들고자에다가 붙들 착자죠. 지금 그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뜬 자료와 달리 변모의 폭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성은 이야기가 기억으로 보존되기에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글로 지어낸 문학에 비해 형태나 내용이 단순하다. 보편성은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16페이지에 이야기는 언어로 전승되기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야기는 이렇게 언어적인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쪽에 보면 17쪽에 서사문학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는 서사라는 거죠. 서사문학.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서정, 서사, 극, 도술 이렇게 나왔죠. 서정시 뭐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서사는 시간의 흐름. 극, 도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장르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움직임에는 주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무 목표도 없는 움직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인텐션이죠, 영어로 말하면. 행동보다는 말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 쉽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서사라고 하는 건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설화, 서사시, 소설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 서사에는. 특히 이제 서사시라는 것은 뭡니까? 서사시라는 것은 에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영웅이라든가 뭐 신, 또 인간의 이야기 이런 것을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술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서사지만 시도 삽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락에 보면 이야기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산문적인 특성이라고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산문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문과 산문이 있지 않습니까? 운문이라는 것은 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산문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9페이지로 가면 4번에 문학이란 특성 옆에다 가로를 묶어 놓으시고 허구성과 문학적 예술성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일곱 줄 정도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능동적 운반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남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 사람을 소극적 운반자라고 한다. 액티브 베어러라고 놨죠. 이 베어라는 게 이제 뭔가를 지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적극적으로 잘 이야기를 지니는 사람. 패시브는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들으면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들으면 재미가 없게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전달하느냐, 재밌게. 그러면 액티브고, 그러니까 적극적 운반, 능동적 운반자고, 그것을 재미없게 전달하면 소극적 운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쪽에 마지막 단락이 서사물 중에는 역사 이야기나 개인의 체험담 등 허구로 꾸며졌다고 보기 어려운 실제담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도 전파되면 허구성과 문학성을 확보했다고 할수 있다. 개인의 생애담은 그런 그 구비 자서전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전기는 전이라는 문학 양식으로 정립이 된다. 그래서 사마천의 뭐 사기 열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물의 전기를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거죠. 가전체.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20페이지에 보면 그두 번째 줄에 가전이란 말 있어요. 이 가짜가 이제 그 빌릴 가짜죠. 빌릴 가짜. 그래서 이제 뭐 국순전, 국선생전, 뭐 공방전 이런 게다 가전체 아닙니까? 엽전을 의인화한 거, 국순전, 뭐 술을 의인화한 거, 이런 것들. 청강사자 현부전, 거북이를 의인화한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을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전은 약간 생애적인 면도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의인화돼 있고. 특히 이제 가전은 생애 이야기와 의인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구비문학의 분야인 이야기는 구비성,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서사성, 산문성, 허구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오죠. 구비라는 것은 문자로 창작된 기록문학이 아니고 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산문이라는 것은 노래로 불리는 시가문학과 달리 율격이나 기타 음악성과 관련이 없겠죠. 산문이니까. 자, 거기 그 21쪽에 설화의 전통적 분류법을 이제 보면 신화전설 민담의 3분법이라 나왔죠. 일반적으로 신화전설 민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레전드, 폭테일.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신화. 동그라미. 전승자가 신성한 이야기로 인식한다. 그래서 신화는 결과물이 집단적이다라고 써놨어요. 결과물이 집단적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중 시간이 태초와 같은 신화의 시간으로 역사적 시간과 다르다. 이게 나왔고요. 또 신성한 공간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이 신화는 시련과 고난을 초월적 능력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서니까 결국 뭡니까? 자아와 세계 화합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설이 있죠, 전설. 이 전설이라는 것은 그 하나, 둘, 그 어떤 증거물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세 번째 줄에. 증거물.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나오고요. 네 번째 줄에 밑줄 주세요. 주인공은 탁월한 능력이 있으나 뜻을 못 이루고 실패하는 인물로 비장미를 듭니다. 이게 비장미라는 것이 이제 슬플 빗자에다가 붓을 장자죠. 아름다울 빗자.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증거물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죠. 뭐 803 갑파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증거물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증거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설은 이제 세계의 높은 장벽이 등장을 하고 이 세계의 높은 장벽에 의해서 자아가 좌절되는 이야기.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민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백성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 민담이라는 것은 흥미성이 중요하게 넘겨보세요. 22페이지로 가서요. 22페이지에 그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신화는 신성성에 있고 신화는 신성하다. 홀리니스죠.
그다음에 전설은 진실성이죠. 실제로 뭐 진실적인 건 아닌데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제 진실로 믿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이 바로 흥미성이 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 내용도 좀 읽어보시고, 이제 그 밑에 이분법이 있는데, 이분법은 이제, 진실한 이야기와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이야기에는 신화전설이 있고, 신화전설. 이게 진실한 이야기고,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가 민담, 소담이 있다. 이 소담이라는 것은 이제 웃기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종류를 형식담과 비형식담으로 나누기도 한다. 형식담은 비형식담과 달리 주체와 행위를 통해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사건 구성이 흥미의 핵심이 있지 않고 말하는 형식 자체에 흥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담의 예를 들면 어휘적 성격, 그러니까 말로 이제 좀 즐겁게 하는 거죠. 옛날 옛적 반복 형식, 쥐의 도감과 솔방울 여행, 회귀, 돌아간다는 걸 다시 원점으로, 두더지 혼인, 모방 형식, 따라하는 거죠. 도끼방망, 누적 형식, 새끼서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옛날 어느 날 산속에 12명의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고 한 도둑이 일어나서 우리 심심한데 옛날 이야기는 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 도둑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산속에서 도둑 12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도둑이 일어나서 이야기나 하자고 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여행을 하려고 말을 타고 집을 나섰고 길 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말했다. 우리 심심하니 이야기나 하면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페이지로 이제 내려가면요. 그래서 구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강담사, 강창사, 강독사 이런 말이 있죠. 그 인용문에서 한 일곱, 여덟 줄대로 나오죠? 그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밑에 이제 강창사는 판소리 명창과 같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사신. 그 다음에 강독사는 읽어주는 사람. 요즘 말로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게 이제 강독사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말의 전기수 같은 존재죠. 거기 전기수 할때 이제 이 숫자는 이렇게 써있죠. 이건 이제 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늙은이 수로 쓰이기도 하고요. 사람 숫자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이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광대들인데 만담가라고 나왔죠. 이야기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자가 있죠. 24쪽에 첫째 줄에 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청중의 요구를 수용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전통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다. 자, 단위담의 분류법에 보면 단위담 분류의 의의라고 밑에 나오고 있죠. 단위담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단위담. 그러니까 단위담을 문화 콘텐츠하고 접목시킨다는 거 나오죠. 첫째 줄에, 24쪽에. 그래서 이야기를 작은 단위로 분류해서 이제 서사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화소라고 이야기하죠. 화소 한자로 보면 이제 화소인데. 이제 모티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또 이제 모티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부분이다.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삽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삽화.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이죠. 하나의 상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소라는 것은 뭐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죠. 뭐혹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위담의 설정이라고 이제 25쪽에 나오는데 이 단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사건과 주제로 이루어진 작은 단위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단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그두 번째 단락에 이야기는 유형과 삽화, 화소로
분절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여러 유형이 복합된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단락이 보세요. 단위담은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하여 이야기로서 완결된 의미를 담아내는 서사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자, 우렁각시라고 나왔죠. 이 우렁각시가 일종의 뭡니까? 나중 미부설화죠. 자, 그걸 예로 들면 총각이 우렁각시와 결혼하는 사연을 하나의 단위담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총각이 우렁각시를 원님에게 빼앗기는 사연이 또 하나의 단위담이고 우렁각시를 되찾거나 되찾는데 실패하는 사연이 또 다른 단위담이 된다. 이렇게 보면 우렁각시는 세 개의 단위담이 있다. 첫 번째 단위담은 결연다. 인연을 맺는 거고요. 남녀가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되죠. 두 번째 단위담은 분리다. 떨어지는 거죠. 실연. 그런 거. 세 번째는 재결합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밑에서 둘째 줄 25쪽에. 우렁각시는 결연담, 분리담, 재결합담으로 구성된 하나의 설화 유형이 된다. 나왔죠?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재결합이라는 것은 재결연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고소설에 보면 이생 규장전 같은 것이 나오죠.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과 인연을 맺었고, 다시 또 헤어지게 되고, 다시 결합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첫째 줄에 선녀 나무꾼을 단위담으로 분별해 보자. 나무꾼이 사슴 또는 노를 구해주고 사슴의 도움으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가 하나의 단위담이다.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가 또 하나의 단위담이고 나무꾼이 승천해서 선녀와 재결합하거나 재결합이 실패하는 사연이 또 하나의 단위담이다. 그러니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결연담, 분리담, 재결합담이 되어서 우렁각시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의 단위를 볼수 있다는 거고요. 지략. 이거는 이제 거기 아지담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지담이라는 것은 아이의 지혜란 뜻이에요. 아지담. 아지담이라고 나오죠. 그두 번째 단락 끝에 아이의 지혜. 그래서 중국에서 구궁주의 실끈을 꿰어내라고 한다. 문제를 제기했죠. 아이가 지혜를 내어서 꿀물을 구슬구멍에 넣고 개미 허리에 실을 매어 개미가 구멍을 통과하게 해서 끈을 꿰어낸다. 문제 해결이죠. 또 원님이 이방에게 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한다. 문제 제기죠. 이방의 아들이 원님에게 산에서 아버지가 뱀에게 물렸다고 한다. 원님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냐고 한다. 아이가 겨울에 딸기가 어디냐고 한다. 문제 해결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제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7쪽에 보면 이제 이야기의 요소와 분류항이라고 이제 나오는 게 있죠. 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런 주체 움직임을 통해서 의미를 그 드러내는 그런 언어 구조물이라고 나왔죠. 서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귀신이 있을 수 있겠죠. 27쪽에 그 넷째, 다섯째 줄에 신, 귀신, 도깨비 등 신비적 영능이 있는 존재, 호랑이, 여우, 개, 말, 가재, 굼벵이 등 여러 가지 동물도 등장한다. 자, 27쪽에 이제 그 1번에 보니까 주체적 행위라고 나왔죠. 이 주체적 행위는 일종의 우월한 존재. 또 보통 인물. 열등한 존재. 이렇게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주체 행위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체론에서 그 밑에 나오죠. 이야기를 분류할 때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등장인물의 자질, 급수라고 나왔죠. 그래서 주인공이 동물일 경우는 동물답,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인물인 경우는 신화나 신이담, 영웅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범하면 일반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부류로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제일 마지막 줄에 연명담에서 단명소년과 북두칠성이 등장하는 소년, 그 소년의 부모는 보통 사람이다. 이 설화의 주인공을 단명소년으로 보고
주인공이 급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범인. 그러니까 이 범인담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고 보통 사람 이야기다. 범인이죠, 범인. 그래서 또 연명할 방도를 가르쳐주는 이인적 면모를 가진 관상가나 복술과 또 연명을 해준 칠성신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신이담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의 기본 유형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월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의 교류, 우월한 존재와 보통 인물의 교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유형은 우월한 존재들만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신화나 영웅서사 시 집단 사이의 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런 말 나오고요. 또 이 유형은 우월한 존재가 보통 인물을 도와줘요. 우월한 존재와 보통 인물의 교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유형은 이제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의 교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형은 일상적 이야기로서 허구적 환상성이 결여된 현실적 이야기다라고 나왔죠. 일상적 이야기니까 허구, 픽션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 이야기니까 거기 29페이지에 4번이라고 써진 거에서 밑줄 쳐놓으세요. 또 5유형은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인물과 열등한 존재의 교류니까 바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이야기. 그러니까 뭐 바보 신랑 우형. 어리석은 형이라는 거죠. 우형은. 6유형은 열등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의 교류니까 소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범주하면 1번, 우월한 인물의 이야기는 초인, 보통 인물의 이야기는 범인, 바보는 우인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움직임의 의도를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동물의 움직임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30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움직임의 의도에서 다섯째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줄 치시고 생계 유지죠. 이거를 그 다음에 짝짓기를 위해서 밑줄 치고 이성을 위한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제 나와있죠. 디귿번에 보면 이것은 안전을 위한 움직임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쭉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쪽.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달 끝에 생계를 위한 움직임은 생계. 이성을 위한 움직임 이성, 안전을 위한 움직임 안전, 놀이를 위한 움직임 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단이라고 나왔죠. 수단.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 그다음에 이제 결말도 33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결말, 불행한 결말 이렇게 나왔죠. 33쪽에.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결말이 이게 이제 해피엔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불행한 결말이니까 이건 언해피겠죠. 언해피엔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담의 유형이 이제 쭉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34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 우월한 인물, 보통 인물, 열등한 인물, 움직임의 의도 나오고요. 목표 수행의 수단부터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화의 이제 전승과 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생리와 전승이라고 35쪽에 나오는데 결국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청중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청중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는 것은 말로 형성돼서 전승되는 구비문학이라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으키지는 것이고요. 자, 36쪽에 보면 그
그 중요한 옛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삼국유사의 이제 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37쪽에 위에다 좀 쓰시면 이야기가 형성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의미 있게 창작한다. 걸알 수가 있겠고요. 38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처음 지어낸 사람은 이제 갑이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을은 다시 이제 병에게 들려주고 병은 정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갑은 이야기의 작자가 되고 을과 병은 전승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을이나 병은 귀로 들은 이야기를 기억으로 보존하고 있다가 구연계를 만나면 이를 꺼내줘. 인출이라는 것은 기억에서 꺼낸다는 뜻이에요. 38쪽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자기 언어로 재조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이의 동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9쪽에 나오는. 자, 이거는 이제 동인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게 하는 요소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게 동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구현과 기억이 이루어질 때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동인을 내포하는데 화자의 개성이나 취향, 이답이 출처를 따라서 이제 강조가 돼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이야기는 청중의 성격에 따라 변이를 일으킨다. 같은 이야기라도 청자의 그 밑에 있죠. 성별, 연령, 연령별 차이에 따라 달라지고 다수의 청중을 상대할 경우와 특정 개인을 상대할 때도 달라진다. 구현자가 듣는 사람의 관심과 반응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의 이해는 청자의 지식이나 문화 체험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낯선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되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열대지방의 악어 이야기, 한국에서는 구렁 이야기로 바뀌죠. 사자나 곰, 늑대 등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맹수 이야기는 호랑이 이야기로 변해요. 또 호랑이 꼬리로 낚시하기라는 동물담은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가 꼬리로 물고기를 낚으려다가 호수가 얼어붙어서 꼬리를 잘라버렸다는 내용인데 이 호랑이는 이제 곰이었던 게 바뀌었다. 호랑이로. 꼬리가 끊어졌다면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겠는데, 호랑이 꼬리는 끊어진 흔적도 없죠. 짧지도 않죠. 또 호수가 짧은 시간 얼어붙으려면 온도의 변화가 심한 추운 지역에 되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아주 뭐 추운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혹한 지역에서 만들었다가 이제 한반도로 전파된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40페이지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야기는 사회 윤리나 관습을 반영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승 집단 윤리와 다른 윤리가 담겨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변형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연장자를 예우하지만 에스키모에서는 경로 사상이 없다. 추운 겨울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나무에 오라고 집 밖으로 쫓아낸 이야기를 에스키모 사회에 전파시키면 젊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에게 추운 겨울날 사냥을 해오라고 야단치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나오죠. 이처럼 다음에. 둘째 마지막 달락. 개인의 취향이나 전승 집단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변형되면서 전승된다. 그게 이제 이야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2장이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설화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책을 잘 읽어보시고요. 강의를 토대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